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충분한 휴식을 갖추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인천현대제철은 국가대표 프랑스 월드컵에서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도 1패. 상당히 구미치고는 이제 리그 초반이 조금 불안한 출발이죠. 최인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의 김두리, 김노현, 임선주, 김담비, 중원의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그리고 전방의 한채린, 최유정,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구미스포츠 토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손종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포백의 고현지, 최소미, 이세진, 하은혜, 중원의 박민정, 박지영, 안치혜, 전방의 김상은, 박은선, 최유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구미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옮겨 들어오기 때문에 네. 또 강가희 선수 긴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세훈 크로스 낮게 올렸습니다. 네.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크로스 슈팅! 골! 이영주입니다. 와 지금은 정확하게 의도된 플레이였어요. 네. 짧게 던져주고 짧게 차줬고 그것을 돌아서서 비어있는 이영주 선수가 완전 혼자 다이렉트 찬스를 만났거든요. 자, 이영주 선수가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네. 네, 본인도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네네. 자, 다시 보실까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트피스였죠. 박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21번 최유정 선수의 크로스와 네. 이영주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끌어내는 동작, 그리고 네.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영주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그런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담 선수의 움직임부터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이 출발하자마자 홈팀 인천현대제철이 스코어 1대 김상은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라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김상은 살짝 내줬고요. 네. 넘어지는데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슈팅은 굴절이 있었습니다. 자, 볼 처리가 확실하게 돼야 할 선수를 바라보면서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경합에서 박스 안쪽 네. 이영주 헤딩 뒤쪽에서 슈팅! 들어갔어요! 임선주입니다. 스코어 네. 지금 코너킥으로만 두 개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저쪽에서 이제 이영주 선수였나요? 공을 이제 떨궈주는 이제 빈 곳으로 이제 떨궈주는 그런 동작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선주 선수도 프랑스 월드컵을 다녀왔던 선수인데 네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이스 챌린지 이벤트 편에 출연했던 이영주 선수와 임선주 선수 두 선수가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먼저 임선주 선수의 머리에 맞았고요. 네. 이영주 선수의 헤딩을 임선주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문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 짧게 들어갔을 때 임선주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을 뒤로 흘려주는 그런 동작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 장면 역시 우리 안쪽에 이영주가 이어봤습니다. 네. 이영주의 로빙 패스. 좋았는데요. 이소담 슈팅! 골포스트 살짝 빗나갔습니다. 지금 이영주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김상은의 압박. 박은선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을 받는 최유리 박스 네, 안쪽 들어왔습니다. 최유리 빨라요. 과연 슈팅! 슈팅! 김민정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지금 패스 완벽했고요. 최유리 선수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또 기회를 맞는 구미입니다. 자, 왼쪽에서 최유리의 코너킥 네, 높게 올라왔고요. 좋은데요. 세컨볼 슈팅! 골! 동점을 만들어내는 박지영입니다. 네, 지금 박지영 선수가 지금 돌아 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네, 정확하게 빈 곳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1이고요. 네. 자, 박지영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귀중한 만회 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 점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이 장면에서 유영아 네. 선수가 뒤쪽으로 빼줬었고요. 자, 박지영 선수 이 공을 놓치지 않고
헤딩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이건 역시 지금 유영하 선수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고 네. 유영하 선수가 바로 논스톱으로 헤딩을 연 자, 김단비와 1대1 상황에서 앞쪽으로 좋아요, 패스 연결됐어요. 유영하 크로스! 김민정의 펀칭! 자, 다이스가 이어봤습니다. 아, 앞쪽 좋아요, 연결. 좋아요. 그리고 골 넣는 수비수 임선주의 크로스가 있습니다. 헤딩! 자, 이소담 선수의 헤딩은 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어우, 예. 또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자,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유정 나스미 뒷공간 연결됐어요. 네, 박스 안쪽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과연 슈팅! 슈팅! 아! 자,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던 한채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 한채린 선수 뒷공간으로 자, 다이스에게 짧게 던져줬는데요. 아, 자, 이영주 좋아요, 안쪽 좋아요. 연결! 좋아요. 이소담! 슈팅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 이영주 선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볼이 넘어갔습니다. 이영주 아, 한 번에 길게 네. 자, 이번엔 자, 동료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1 자, 전반전에만 세 골이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미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합니다. 자, 로빙 패스 한채린이 끊어냈었는데 광민정의 볼을 가져왔습니다. 인투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자 축구 선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이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세컨볼! 아, 네, 좋아요! 마무리 짓는 다이스입니다. 스코어 3대1! 아, 지금 굉장히 또 잘 돌아섰고 슈팅이 기가 막혔어요. 그것을 이제 강가희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다이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어우, 잘 돌아섰고 잘 이겨냈어요. 네. 자, 최유정 선수가 한번 마음 먹고 때려봤습니다. 네. 자, 이 턴 동작 하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로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것 역시도 세트피스거든요. 네. 이런 약속된 플레이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듣고 있다가 다이스 드립에 네. 웃음이 터지신 거죠. 자,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야. 오, 네. 네, 오른발 슈팅 강하게 때려봤던 유영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유정이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에게 수비 뒷공간 열렸습니다. 다이스. 네, 과연 자, 다이스. 태클 빠져나왔고요. 다이스 넘어집니다. 자, 지금 오, 파울이 네.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다이스 선수가 그리고 이제 볼을 터치하는 것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좋아요. 오, 네. 오! 헤딩. 자, 박희영 선수의 헤딩 슛은 골 주고 받습니다. 안쪽 연결. 자, 비아 앞쪽으로 빼줬습니다. 장슬기 슛. 슛! 아!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오는 것을 이제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크 정면. 오, 슈팅! 슈팅! 어허! 아! 크로스바를 때리는 이영주의 슈팅입니다. 아, 오늘 이영주 선수 정말 보여줌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잘 등쳐줬습니다. 자, 장슬기가 비아에게 넘어지는데요. 자,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경고 네.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네. 이하인 네, 선수 아까 교체 카드가 있었죠. 네. 된 지 얼마 안 돼서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 또 위험한 동작으로 나이스와 이세은 나이스가 차는데요. 벽에 막혔습니다. 세컨볼. 이번에도 굴절. 자,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2019 WK리그 7라운드 인천과 구미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